오늘은 캠핑을 갑니다. 자전거 타고 캠핑 가기 쉽지 않잖아요. 캠핑을 이렇게 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클릿 신고 가기 때문에 운동화만 하나 챙겼거든요. 이러고도 캠핑을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나서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겠죠? 오늘은 바베큐를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음식과 바베큐 그리고 재미난 것까지 같이 할 건데 뭔지 궁금하시죠? 매일 가는 길인데도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제 물회정원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를 지나서 쭉 들어갈 거예요. 여기 가다 보면 딸기 주스 파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거기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옆에 유치원생들이 놀러 와 있는데 아 너무 귀엽다 정말. 너무 귀엽다. 아이 귀여워.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엄청 착하네. 우와 인사했는데 다 받아줘. 애들이 착하다.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요. 거기가 이름이 뭐였지? 드림골? 아 맞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쭉 가면 되네. 10km? 꽤머네. 물회정원에서 10km. 렛츠고. 진짜 오랜만에 힐링하네요. 여기 막 나비도 날아다니고 진짜 힐링 같아. 아 내가 말했던 곳은 여긴데 난 여기쯤일 거라 생각했는데 좀 더 가봐야겠다. 아 내 예상은 이 정도 되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아 이제 슬슬 땡볕이 시작됩니다. 지금 12시 21분이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곳은 여기 저기 아까 전에 앞쪽 가는 여긴데 배가 많이 고픕니다. 아침도 안 먹고 달려가지고 아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도 아니네. 진짜 춘천만 한 데까지 가야 되나 봐. 가다가 또 지도를 한 번 더 확인해야겠어요. 와 신기한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와 통에다가 아줌마를 담았어. 나도 저거 타고 싶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체크. 꽤 왔거든 그래도. 아하 7.2km 남았는데 엄청 먼데? 20분? 자기가 생각한 거가 너무 짧았던 거지. 아 그래? 그러면 42km까지 가야 돼. 가자. 아 오늘 생각보다 멀어요. 물회정원 지나면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무려 10km를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키로수는 타기 적절한 것 같아요 좀. 으쨔쨔. 아 앞에 어필이야. 없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서 어필이라뇨. 드디어 왔어. 이 펑크 안 나겠지? 아, 안녕하세요. 힘들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안녕하세요. 시원해 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 타고 캠핑을 왔거든요. 무려 그냥 맨몸으로 와도 되는 캠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화 챙겨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장이 안쪽에 펼쳐져 있는데 자전거 타고 캠핑이라니. 와 신나 신나. 벌써 신나요? 자전거만 주차하고 얻는 캠핑장에 가겠습니다. 나 여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자전거 옷을 입고 캠핑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뭔가 되게 멀리 놀러 온 느낌이야. 와 진짜 크네 근데? 봐봐. 여기가 카페인가 봐. 카페고 저기가 식당, 우리가 갈 식당. 이렇게 카라반도 있고. 와 진짜 좋다. 두 명이야. 아, 이렇게 방이 보이는 식당이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미쳤다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쳐. 저기 봐봐. 저기 보면 바위랑 진짜 멋있어. 아니 나 이런 데가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가 안쪽이잖아 되게. 피크에 오신 거예요? 네. 아니세요? 네. 여기는 피크에 하시는 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아 여기에요? 네. 아 어쩐지 저희가 잘못 앉았네요. 네. 아 제가 피크닉을 왔는데 지금 고깃집으로 잘못 왔나 봐요. 어쩐지 우리 계속 없다는 거야.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더 좋은 곳일 거야. 아 근데 좀 조용해서 좋네요. 여기는 피크닉장이라고 하네요. 우와 엄마야 여기네.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물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위가 더 뷰가 좋네 확실히. 매우 푸르고 매우 좋습니다. 잘못 갔던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용하고 좋네요. 먹고 조금 쉬고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라면이라도 하나 들고 올까 그랬나 봐. 외부 음식도 반입 가능하거든? 드디어 음식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여기가 피크닉 세트인가요? 네. 제가 따로 일회용 접시 그릇은 제공이 안 된다고 안내가. 아, 고기는 생각보다 양이 괜찮네요. 오. 불쇼. 뭐부터 먹을래? 그럼 다목살이랑 삼겹살이거든? 다 굽자. 어, 다 굽자. 이렇게 따라락 이렇게 놓고 올리고, 이거 좀, 에이씨. 이게 하이라이트거든. 소시지. 좋지. 고기가 구워지는데, 뷰가 이래. 막 이래. 이게 숯불이다 보니까, 밖은 겉은 타고, 속은. 둘 다 고기 참 못 굽는다, 저는. 여기는 수영장을 즐기면서 이 바베큐장을 즐기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굽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고기 맛이 어때? 어, 괜찮아. 괜찮아? 고기는 신선해 보였어.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 갑자기 고기 먹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좀 색다른 기분이다. 근데 좀 놀러 온 것 같아. 단체로 막 여기 다 와가지고 같이 구워 먹고 하면 재밌겠다. 또 주고 그런 것도 또 생각하면 참 맛있어요. 어머, 너 여기 웬일이니? 표정 봐. 야, 그거 고기야. 먹으라고. 여기 애들은 아무래도 많이 주니까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응?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왜? 갑자기 반응을 보이던데? 이거 잡으니까? 바로 먹는데? 진짜? 이걸 좋아한다고 뭐. 잘 먹지? 발로. 나중에 치워주고 가자. 막 쟤네들이 막 흔집흔한 거. 아, 배불러. 나 고양이 먹이가 되겠군. 우리가 새우 주면 맛이 난다, 진짜. 잘도 발라 먹었네. 쏙쏙 발라 먹었어, 아주 그냥. 물 이거 치우고. 위에 커피. 한잔 가지고 올까? 그래? 좋아. 아, 근데 늦게 오면 춥겠다, 여기는. 그치?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와 한 잔. 이게 밥 먹고 나니까 약간 몸이 식어가지고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좀 구경도 하고 지금 이제 카약 타러 가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커피를 하나 사들고 내려가 봅시다. 가보자고요. 아, 너무 좋다. 또 바람이 좀 덜 불기 시작했네. 여기는 이렇게 모닥불도 피울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커피는? 1, 2, 3, 4, 5, 6, 7, 8! 아, 자전거 타고 와서 진짜 이렇게까지 즐기는 건 처음인 것 같다. 뭔가 진짜 놀러 온 느낌이다. 여기 텐트도 막 칠 수 있나 봐요. 이제 배를 타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약이랑 그리고 뭐였지? 요트인가? 그 작은 포팅, 저 작은 배 있잖아요. 네. 작은 배 타시는 거고 얘는 저기 카약. 큰 카약 있는데 발 잘 저을 수 있냐고요? 잘 저어야죠. 왜냐, 바람이 세서. 네, 앞으로 안 가겠죠? 비키니 입고 오세요. 네. 비키니 입고 오세요. 배가 풀룩하게 나왔어. 뚱뚱이가 됐습니다. 가봅시다. 와, 무서워. 어, 이거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전혀 안 돼요. 완전 무서워. 이게 뭐야, 플라스틱 덩어리잖아. 어우씨. 어, 무서워,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저희 떠내려 가면 구하러 오시는 거죠? 어, 네. 확실한가요? 네. 아니, 거꾸로 안 가. 우선, 잠깐만, 거꾸로 안 가. 우리 좀 협동해 볼래? 아니. 아, 이렇게 된구나. 이렇게. 아, 너무 웃긴데? 근데 계속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거 막 부서져서 물 들어오면 어떡해? 이제 수영해서 별로 가야지. 그래? 자전거 캠핑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몸만 쏙 가지고 갈 수 있다니 너무 신박했습니다. 즐거운 레저와 맛있는 바베큐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였는데요. 일상을 여행처럼 떠나는 시원해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